성경시록 182권 성경 16년 8월 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병조에서 영암북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하여 절도사 변종인과 회령부사 김계종의 죄를 개청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야인이 회령에 몰려 들어와서 우리의 백성 두 사람과 소두 마리를 노략했는데 부사 김계종이 통변하여 돌려줄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자 뒤쫓아 가서 적 1인을 죽이고 말한 필과 우리 백성 1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는 곧 김계종의 한 일이 상당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절도사 변종인은 김계종을 능히 끝까지 뒤쫓지도 않았다고 하여 죄를 청하였으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기치 않았던 변을 당하여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은데 어떻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약 김종인을 죄해 준다며, 김계종을 죄해 준다며, 후에 장수가 된 자들이 강약과 진퇴 형세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끝까지 뒤쫓아 깊숙이 들어갈 것인데 이는 위험한 방도이다. 지금 병조에서 자세히 살피지도 아니하고 죄를 청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묻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판서 이익극균이 아뢰기를 변종인과 김계종에게 모두 죄가 있습니다. 월적함은 본래 우리와 원수 사이의 틈이 없고 단지 성제에 사는 알타리에게 앙분할 뿐이지만 구적이 올 때는 누구인지 모르니 마땅히 먼저 경계를 엄중히 해야 합니다. 변종인은 지난달 18일에 온승에 있으면서 회령에서 이 별난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상거가 하룻길밖에 안 되는데도 오히려 와서 고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김계종은 이 별난은 미리 들었다면 농민을 모아 엄중히 그 성을 지켰어야만 옳습니다. 구적이 온 길은 부의 동문으로부터 남문을 격려하여 서문에 이르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으므로 만약 김계종이 동문을 거쳐 나가 막았다면 저들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항복했을 것이고 우리의 백성과 가축을 데리고 돌아왔을 텐데 이를 내버려 두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변종인과 김계종의 유죄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월적합이 되돌아가던 곳은 도로가 험하고 좁으므로 어려운 것을 알고 물러났으니 훌륭한 장수로서 변종인이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옳았습니다. 올적합이 장차 강을 건널 때 우리 군사들이 모래에서 핍박할 것을 두려워하여 되돌아 싸웠다면 김계종이 적을 사살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성전시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판결사 2평 승지 안침 이세우 사평 유인유를 아울러 형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송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반하여 성급하였으니 어찌 정신이 없겠는가? 승지들이 함부로 판결사의 직임을 행사하였으니 또한 두려워하여 꺼리는 바가 없었다. 아직 유인유를 형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전시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송질이 아뢰기를 지금 가뭄을 살펴보건대 옛날에 없었던 바로서 나라에서는 이를 근심하여 국왕의 힘써 백성 가운데 사제를 가진 자를 모아서 권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도에서 사체를 봉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개가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한 고로서 이를 말해보면 진천고을에서 봉한 수효는 단지 110석일 뿐인데 신이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바 재상 신균과 상장 오유종은 진천에 살면서 모두 거만의 곡식을 쌓아두고 있으며 또 인복이 스스로 2000석을 바쳤는데 관봉할 때는 단지 110석일 뿐이었으니 이로써 살펴보건대 기타 허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수령이 사사로운 청탁을 들어주고 간사한 아전들이 제멋대로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청컨대 진천 관리가 기망한 죄를 취국하고 또 다른 도에 유시하여 다시 수색하여 관봉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이 말과 같다면 나라에서 입법한 뜻이 어디 있겠는가? 진천의 관리는 사함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고 또 여러 도에 유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송질이 말하기를
비단 진천뿐만 아니라 신이 됐건대 충주에 사는 이복순과 임천에 사는 조익상은 모두 쌓아놓은 곡식이 거의 만석에 이르는데 다른 고을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며 충청감사가 아른바 사곡은 총 1만 1천석일 뿐입니다. 또 지금 재상으로서 식화하는 자가 많은데 곡식을 봉하는 집은 거의 육품 이하의 관원으로 재상은 사슬의 곡식을 쌓아두고도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 참컨대 재상들로 하여금 스스로 납속하여 나라에서 진공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 선근에게 이르기를. 인복이 곡식 2천석을 바쳤는데 진천 고을에서 봉한 것은 실로 수요가 너무 적다. 이로써 미뤄보건대 세력이 없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는 곡식마저 관에서 거두어 들임에 따라 그 식구들이 먹을 것이 도리어 넉넉하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니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하다. 진율사가 내려갈 때 승지가 이 뜻을 상세히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일 경진 첫 번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풍당 이군 태수 종성준이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8월 2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영안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지난번에 여러 도의 부호의 곡식과 여러 절의 장례는 관찰사가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살펴보아서 본주의 용도를 재배하고 그 나머지를 감봉하여 주인 이름과 곡식 수요를 개문하도록 한 일은 호주에서 교지를 받아 행문 이첩하였었다. 이제 사곡의 봉한 수요를 상고하건대 지극히 수요가 적게 되었는데 한 고을을 예로 들어 말해보면 충청도 진천현 안에서는 거만의 곡식을 쌓아두고 있는 자가 분명 여러 집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봉한 곡식은 단지 110석으로 관리들이 성실하게 법을 받들지 아니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부당하므로 이미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그 밖에 여러 고을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인데 그 관봉할 때 당하여 세력이 없는 사람은 본주의 용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두 수요대로 관봉하고 권세가 있는 부호는 비록 많더라도 반드시 누락시키니 경들은 이 뜻을 알아서 다시 수색하여 본주의 용도를 제외하고 모두 아울러 봉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하고 전후에 관봉한 각 호의 곡식 수와 인구의 수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근부는 바로 조옥하는 곳으로 친히 결단할 수 없는 옥사는 한결같이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한 것이 중하지 아니한가? 내가 사람을 형벌하는 한 가지 일에 항상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형벌을 가볍게 써서 함부로 무고한데 이르게 하는가? 다만 근래에 불량한 무리들이 몰래 언문으로 투사하여 재상을 비방하니 이는 풍화에 관계된 바로서 실로 작은 영고가 아니다. 이는 시정의 군 소배들이 분을 품은 소행으로 근거 없이 법문에 비할 바가 아니고 멀리 수년을 기약하여 반드시 정시를 얻고서야 그만둬야 하니 비록 추초로 인하여 사상하는 데 이르렀다 하더라도 고의로 사상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정시를 얻고자 한 것뿐이다. 지금 주안을 살펴보건대 지극히 소루한데 이는 나의 위임한 뜻이 아니다. 또 전지에 구애되어 힘써 정시를 얻고자 하여 형장을 함부로 쓰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니 삼가하여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추초는 매질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전 화순현감 조중휘는 처음에 영릉 참봉으로서 부렴에 연좌되어 폐기되고 화순의 수령이 되어서는 담력으로 배출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상사하여 원통함을 소송하니 이조에 보이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이어의 아들 이중생과 이전의 딸이 소사와 숙빈 홍씨가 상은하에 속공 노비를 줄 것을 청하니
잔교하기를 이 중생과 이 소사에게는 각각 노비 20그루를 주고 홍 씨에게는 80그루를 주도록 하라 하였는데 홍 씨는 곧 문종의 후궁이었다. 이 어는 세종의 아들 한남군이고 이 저는 세종의 아들 영풍군을 말한다. 선조 7월 182권 성종 16년 8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경동이 아뢰기를 옛날 주문공은 주목이 되었을 적에 흉년을 만나 사람들에게 납속하면 산직을 주도록 조정에 청하였으며 한나라에서도 용도가 부족하여 또한 백성을 모아 납속하게 하고 벼슬을 주었으니 오로지 옛 제도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는 여염 사이에 지인 사과에 급제한 자는 그 문에 표하기를 언영이라 하였고 납속하여 보관된 자는 상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바야흐로 황정을 시행하고 있으니 옛날 제도에 따라 납속하게 하여 보관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천례를 양인으로 삼는 것은 후에 폐단이 있을 것 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이익극배가 말하기를 납속하여 복원하는 것은 옛날에 그 제도가 있었으니 지금 또한 시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마땅히 의논하겠다 하고 이어 승정원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고 아뢰게 하였다. 납속은 국가의 병난이나 흉년이 있을 때 나라의 곡식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선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종정국이 특송한 직선이 하직하다. 선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한언이 아뢰기를 지금 호주로 하여금 납속하여 보관하는 절목의 상의하도록 하였는데 신은 위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민간에서 사곡을 관봉할 것을 건의할 때 빠진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한 까닭에 백성으로 하여금 납속하게 하고 보관하였는데 후에 호조에서 아린 것으로 인하여 정지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였었다. 그런데 대사안이 주문공의 일을 끌어대어 아뢰었고 우의정 또한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호주로 하여금 절목을 상의하도록 하였다. 또 나는 생각한데 국룸은 이미 일시에 모두 나눠줄 수 없고 민간의 사곡은 관리가 또한 모두 봉할 수 없으므로 납속의 명령을 시행할 수 없을 듯하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정창선은 대답하기를 납속 보관은 부득이한 후에 하는 것이니 청컨대 고사를 상고하여 차결을 하소서 하고 치사 이의걱정은 말하기를 납속 보관의 일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 신은 응모자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한언이 아뢰기를 황해도는 서울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조운하는 길이 통하고 금년에는 곡식이 다소 풍년이 들었으니 서울에 실어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메밀이 무성한데 만약 서리가 일찍 내리지 아니한다면 또한 먹을 수 있을 것이니 납속을 일으키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천천히 생각하여 처결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7일 을요 첫 번째 기사 동지중 주부사 한찬을 보내어 북양에 가서 성서를 할애하게 하였는데 백관이 권정열 리에로서 표문에 배례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친히 사직제를 행하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니 백관이 그를 바쳐 진하하다. 선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언봉 리회를 행하였는데 단지 한 잔을 돌리고는 바하였다. 명하여 집사관들을 인정전 남쪽 행랑에서 먹이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죄수 유인유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망령되게 생각건대 이미 결단한 것은 바로 정이보에게 있었으므로 마땅히 입안을 주어야 하나
오히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여러 동료들에게 의논하였고 판결사가 또 신으로 하여금 승지 안침에게 묻게 하였는데 안침이 대답하기를 전에 판결한 것 또한 개품하였으니 이번하여 승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으며 윤하여 좌우에 물으니 이 세우의 대답 또한 그러하였으므로 마땅히 무방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이반을 주었으니 신에게 정실이 있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합니다. 신은 자질이 본래 잔약한데 이미 고신을 받아 부종이 생겼으니 형벌을 더하면 옥중 묘사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유인유는 아직 가형하지 말고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송사를 정지하도록 판하였는데 이반하여 성급하였으니 비록 잘못 헤아렸다고는 말하지만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입니다. 유인유를 가형한 후에 아울러 판결사를 고신하여 정실을 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이평등이 잘못 헤아렸을 뿐인데 무슨 정류가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 평이 유인유와 한 반은 실로 잘못 헤아린 데서 나왔고 승진은 물어본 것에 우연히 이렇게 대답하였으니 혹 정실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추기에서 벗어나 행하였으니 실로 선교와 같습니다. 하였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 일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쳐 분간한다면 기다렸다가 그때 분간한다면 이때는 이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반을 주는 것은 그 뜻이 이미 판한 일은 의뢰 마당에 이반을 주는데 불과할 뿐이니 정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장례원에서는 승지에게 나아가 차결할 수 없고 승지 또한 반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모두 이를 잘못 헤아린 데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였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직 송사를 정지하도록 판하한 후에 입안하여 성급한 것은 정실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정이보가 결단을 얻은 것은 판하하기 전에 있었고 고쳐서 분간한 것은 판하한 후에 있었는데 전에 판하였을 때 명대로 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뜻으로는 전에 판하한 것에 의하여 이반을 성급하게 하였고 뒤에 판하한 것에 의하여 고쳐 분간하였는데 그것이 사리에 무방할 것이라고 여겨 잘못 헤아리고서 하였을 뿐이니 아마도 정실이 없을 듯합니다. 유인유가 한 차례 형문을 받고서 다른 말이 없었으니 지금 만약 가형할 것 같으면 무법할 듯합니다. 승진은 유인유가 와서 물어본 것으로 인하여 대개 이렇게 대답하였으니 이 또한 정실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관청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는 것은 각각 그 직임이 있는데 직분을 넘어 제맘대로 행하는 것은 그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 지금 판결사가 이를 결단하는 데서 어두워서 사사로이 승정원에 의논하여 승지가 이를 차결하는 데 의뢰하였으니 어찌 인물을 가려서 관직에 임명하는 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인가? 또 승지는 왕명을 출납하는 것이 그 임무인데 그 임무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묻는 대로 대답하였으니 모두 정실이 있는 것이다. 마땅히 모두 끝까지 추문하여 정실을 얻어야 하겠지만 내가 본래 사제가 아닌데도 장하에 운명하는 것을 염려하니 특별히 관대한 법에 따라 장례원의 관리와 승진은 아울러 직첩을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판하는 주 안을 임금이 허가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법시여 전제하기란 사직제의 헌관인 영의정 윤필상과 판윤 이철견에게 각각 말한 필씩을 내려주고 여러 집사관에게 각각 암화 한 필씩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문신으로서 제술에 능한 자를 뽑게 하니 70여원을 인정전들에 모아서 가을달이 밝게 빛난다는 것으로 배율 10운을 짓게 하였다. 공조 좌랑 유호인이 장원하였으므로 농라 한 필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조실업 182권, 성종 16년 8월 1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먹을 것을 하늘같이 여기는데 해마다 가뭄이 들어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다. 올해는 옛날에 비하여 더욱 심해서 울부짖으며 먹을 것을 기다리지만 장차 구렁에 굴러 떨어질 것인데 내가 부모가 되어 스스로 굶주리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또 해마다 흉년을 고하는 것으로 인연하여 창고를 열어 진고하였으나 곡식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었다. 지금 비록 균창을 기울여 진고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고 더욱이 군수 또한 되게 할수 없는데 100가지 계책을 생각해 보아도 진고할 방책이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농촌 사람이 없으면 군자를 봉양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백성들의 굶주림을 막는 것이 어찌 한 사람만의 걱정거리이겠는가 생각건대 그대 대소 신료는 사설에 쌓아놓은 곡식이 있으면 용도를 제외하고 각각 그 남는 것을 내어 백성의 생명을 살려 백성이 상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업 182권 성종 16년 8월 1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최한정을 동정대부 예조 참의로 안차량을 동정대부 병조 참의로 민영견을 동정대부 형조 참의로 송영을 동정대부 병조 참지로 이조양을 동정대부 우승지로 윤은노를 동정대부 좌부 승지로 이유인을 동정대부 우보 승지로 박승지를 동정대부 동부 승지로 김춘경을 동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유윤겸을 동정대부 홍문관 부재학으로 김지를 동헌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성조실업 182권 성종 16년 8월 1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성조실업 182권 성종 16년 8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윤이 아뢰기를 이 경동이 납속 보관을 청하였는데 신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불가합니다. 당, 우, 3대에도 혹수제와 한제가 있었으니 납속 보관한 일이 없었으며 한 무제 때에 천하의 재정이 고갈되었으므로 이를 시행하였으니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법은 아니지만 지금 거행하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이 중대해서이다 하였는데 영산 오사신이 아뢰기를 백성을 징고하는 것은 중대하니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성조실업 182권 성조 16년 8월 1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허황이 아뢰기를 어제 정사에서 민영견을 형조 참의로 삼았는데 그는 사람됨이 조급하고 학술도 없으며 무릇 이를 다스릴 때는 힘써 권모 술수를 행하니 욕조의 식이면 합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는데 대사원 김경동이 아뢰기를 김영견은 일찍이 양양과 인천 고구려 수령이 되었는데 능히 그 직임을 감당하여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실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었다면 그를 시험적으로 써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허황이 말하기를 민영견이 비록 이를 분별하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백성을 무효라는 방도를 알겠습니까? 옥사를 다스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 청컨대 계좌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판서와 참판이 있는데 참의가 어떻게 혼자 전담하겠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민영견은 청리로 인연하여 특별히 총회 받았다. 민영견이 현관으로 합당하지 못하면 비록 어린아이라도 아는 바인데 이 경동이 대산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상의 뜻에 아부하여 따르려며 찬성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아첨함을 알았다 하였다. 또 논평하기를 이 경동은 승품이 늦어지고 태도를 명백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강이 떨치지 못하였으나 부드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상의 뜻에 영합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지위에 있었는데 끝내 위오함이 없었다 하였다.
미오는 거슬러 어깁니다. 성도시로 187권, 성종 16년 8월 1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암북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 아뢰기를 알타리는 대대로 회령의 성세에서 살았는데 이 땅은 매우 기름져서 편안히 살 수가 있으며 또그 땅에 편히 살면서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알타리가 포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은 단지 나라에서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장성 안에 허접하게 하는 것은 실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오이 동구와 고라이 동구의 두 곳에 설렘하는 일을 절도사로 하여금 친히 공력을 살펴서 계문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하니 명하여 영도능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정창손 심해 홍흥 노사신 윤호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하였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알타리는 대대로 성대에 살면서 나라의 울타리가 되었으므로 무율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순망치안을 염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두 곳에 설험하는 일은 신이 본도의 형세를 알지 못하므로 실로 멀리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본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편부를 마감하여 계문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고 이판은 의논하기를 알타리의 마천 리 등은 본래 조부 때부터 성저에 오랫동안 살면서 대대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해 왔는데 포주로 가고자 한다는 말은 본래의 심정이 아니고 특별히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올즉각과 대대로 수염이 있어 왕래함이 약탈하는 것이 없는 해가 없었으니 나라에서 더욱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 없으며 번리가 장차 소후한데 이르는 것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오이 고라이 두 동구는 고령 방언을 상대하는 요해지이니 모름지기 감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설렘하는 것이 편한지를 함께 살펴서 아뢰도록 하소서. 그러나 만약 올적합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알타리를 위하여 설렘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매우 심하게 원망하게 되어 다시 한 적이 생겨나게 될 것이니 함께 살펴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설렘하는 뜻을 보여 알타리의 청에 따르는 자취를 드러내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정괄은 의논하기를 회리형 성지의 알타리는 곧 우리나라의 본리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연접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들이 만약 올즉합의 침략에 이기지 못하고 포주에 옮겨 들어가면 작은 영구가 아니니 절도사로 하여금 휴유하고 무율하여 떠나서 들어가지 말게 하고 설렘하는 일은 아랜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니마차는 본래 알타리와 대대로 원수 사이로 서로 침략하며 서로 거의 편안할 날이 없었는데 알타리가 패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위급함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나라의 번뇌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그 원하는 바에 따라 구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을 구휼하지 아니한다면 결망함이 심할 것이니 두 동구의 설렘하는 방책을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 이곳에 설렘할 것 같으면 알타리에게 이롭고 우리의 병경 또한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병조의 아랜바에 따랐다. 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이성근이 아뢰기를 민영견은 학문의 힘이 없고 성품이 경박하고 조급해서 좋게 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관의 직임은 중대해서 사람을 가려서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민영견을 형조 참의로 삼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민영견이 과연 어지지 못한가 하였는데 영사 이익읍배가 대답하기를 경조의 당상은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공사는 의논하여 합당하면 행하는 것이니 민영견을 참으로 삼더라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영견이 수령이 되었을 때 모두 잘 다스린다고 일컬었고 어제 대사원 또한 민영견에게 드러난 허물이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인가 하였는데 이승근이 말하기를 민영견은 특별히 재득도 없고
단지 이를 판단한 데 능할 뿐입니다. 일찍이 수령이 되어 비록 잘 다스린다고 일컬었다 하나 그 백성들이 칭송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실로 잘 다스린다고 합니까? 하고 지평 이수원 또한 용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시험해보고 쓰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조 퇴수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와 서 토산을 바쳤는데 외 중주 평 무속 등 6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6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강거효 정은 정년이 명년의 참의에 제수할 수 없다고 다시 논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는데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민년견은 신이 그 사람은 됨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수령이 되어서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늘의 대사원이 말하기를 민영견에게는 드러난 허물이 없습니다. 하였고 여러 대신들 또한 말하기를 따로 드러난 악행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만약 경박한 것으로서 개최한다면 이는 한 사람의 전정을 막는 것이다. 또 대사원이 말하기를 민영견에게는 큰 과실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지비는 말하기를 마땅히 개차해야 합니다 하였으니 한 부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 하였는데 강거효가 말하기를 신 등은 민영견에게 크게 지나친 악행은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다시 생각해보건대 그 사람 됨됨이가 현권을 제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립니다. 민영견은 일찍이 수령이 되어 비록 잘 다스렸다고는 하나 백성의 고효를 짜낸 데 지나지 아니하며 전송하고 맞이할 즈음에 지나는 손님에게 칭찬해 주기를 요구했을 뿐이니 그것이 어떻게 자상하고도 계제한 마음이겠습니까? 만약 시험해 보려고 한다면 다른 관사에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민영견에게 이미 드러난 허물이 없는데 경박한 것으로서 버릴 수는 없다. 마땅히 널리 그 사람 됨됨이를 물어보고 조처하겠다 하였다. 계제는 용모와 기상이 활약하고 단아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인복이 또 곡식 일천석을 바칠 것을 청하니 선교하기를 지금 바친 것은 관봉한 수령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것도 묻도록 하라 하였는데 인복이 아뢰기를 신의 사곡은 모두 8,000녀석인데 현관과 어사가 모두 봉화했으며 지금 신은 봉한 것 가운데 일천석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라 인복이 전날에 곡식 2,000석을 바쳤으므로 진율할 미천으로 삼고 특별히 양인을 삼도록 명하였는데 그 아들이 사인으로 곡식을 바친 수량은 적고 종량할 자는 많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종량할 수효를 감하도록 명하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흉년에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천석을 더 바치니 그 장상이 가상하다. 그 사인을 아울러 종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7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충주 전장의 곡식 500석을 바쳤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7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7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아닌 것을 보고 알타리가 편안히 살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 내 마음이 쓰인다. 마땅히 변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너희들이 대대로 성밑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힘을 다 바쳤다. 무릇 사변이 있으면 문득 이르 빨리 알려서 너희들이 실로 우리나라의 번리가 되었으므로 나라에서는 이로써 너희들을 우리의 백성과 다름이 없이 안노하였다.
너희들 또한 반드시 우리나라를 너희들의 부목으로 여겼는데 지금 올즈캅의 침략을 받아 스스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옮겨 살고자 하기에 이르렀으나 너희들이 만약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이는 우리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결단코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비록 내 지에 옮겨 살게 하고자 하지만 형편이 그렇게 할수 없다. 지난번에 변장이 너희들의 요회지에 목적을 설치한 것은 너희들을 한위함이었으니 너희들 또한 힘을 기울여 설득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라. 이와 같이 개요한 다음에 저들이 반드시 대답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경은 그 뜻을 살펴보고 급속히 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82권 성경 16년 8월 17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82권 성경 16년 8월 17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무의 살해 길을 내관 김효광이 의금부에 가둔 저자의 사람을 전교를 받들어 주문할 때 죄인들이 뜰 아래에서 오가는 것을 혹 때리거나 혹 꾸짖어 전교 외의 일을 함부로 행한 죄와 주서 이효독이 함께 전교를 받고 금하지 아니한 죄는 유리 김효광은 장 100대이고 이효독은 장 100대의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추한을 보건대 겁을 준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어떻게 공신과 조사에게 장을 때리겠는가? 장을 속하고 직사에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명하여 형조 참이 민연견을 개차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의정부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민연견의 사람 됨됨이를 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허물이 없는데 채차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고 윤필상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민연견의 재형은 신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덕근대 양양과 인천의 수령에 보임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그를 유능함을 말하였고 또한 민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수령은 몇 가지 책임이 모이는 곳으로서 오히려 이와 같다면 참의의 직임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민영일의 사람 됨됨이를 신은 알지 못하는데 문무의 출신이 아니고 무리가 차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조의 당상은 판서와 참판으로서 재질이 뛰어난 자가 있으니 배워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심해 이파 정관은 의논하기를 민영견에게서는 단지 이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로써 갑자기 육조에 등용한다면 과연 말하는 자의 아랜바와 같습니다. 하고 정낭종은 의논하기를 신이 근년에 민영견과 함께 수리도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의 일을 판단하는 재능을 알고 있으며 다른 과실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형조가 비록 중임이라 하고는 하나 위에 상경, 아경이 있으므로 제 마음대로 결단하는 자리가 아니니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세상의 의논이 모두 설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시험해보려고 한다. 그것을 대관에게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19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헌납 이성건이 민영견은 참의에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다시 논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김효광이 전교를 받다는 것 외의 일을 함부로 행한 것과 이효독이 대내 일을 억척한 것은 말이 불경에 관계되는데 지금 모두 단지 장을 속하게만 하였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먼저 유능한 자의 여부를 시험해보고 취사한다고 했으니 만약 글을 써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버리는 것이다. 김효광이 비록 전교를 받으는 외에 일을 행하였다고 하나 단지 죄인을 억지로 경계시킨 것뿐이며 또그 행위를 모두 말하였으니 정직한 것이다. 이 효독은 비록 내간의 일을 말하였다고 하나 그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단지 잘못 말하였을 뿐이다. 김효광은 공신이 되었고 이 효독은 주관이 되었으니 국가의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19일 정요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19일 정요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2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의와 헌납 이승근이 김효광과 이효독을 율에 의거하여 과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과 민영견을 참의에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논개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2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2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2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2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송질이 아뢰기를 예프터 제왕은 사람을 쓰는 한 가지 일에 있어 일찍이 주의하지 않는 바가 없었는데 육경의 선임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지금 육조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권찬, 윤보, 홍의로, 임수창 같은 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민영견을 형조 참의로 삼았는데 민영견은 사람 됨됨이가 경박합니다. 김민영견이 비록 이를 판단하는 데 능하다고 하나 여러 사람이 여망에 차지 않는데도 전하께서 글을 쓰셨으니 신은 육조의 직임이 이로부터 천박해질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지금 생원 진사가 춘순위에 많이 투속합니다. 비록 연수하여 장래가 있는 자도 그러하니 성균관에 있는 자는 매우 적은데 국학이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입헌하지 아니하고도 모람되게 가자를 받는 자가 또한 많은데 이는 반드시 병조에서 군적을 검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이익읍배가 대답하기를 생원 진사로서 뜻을 가진 자는 반드시 중순위에 투숙하지 아니하고 속하기를 원하는 자 또한 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유생이 이익을 앞세우는 마음으로써 어떻게 능히 끝까지 착한 사람이 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82권 선조 16년 8월 2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4대하는 나라인데 중국의 사신으로 문사가 오면 창수에 참여함으로 사장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문신 당 하관은 문사를 업으로 삼은 자가 있으나 당 상관은 오로지 유의하지 않으므로 내가 장 누차 제주를 시험하여를 권려하고자 하니 문신 당 상관을 모아 인정전 월대에 나와 우리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 문신인 성지 또한 시험에 들어가게 하여 역사하에서 차례를 매기되 한결같이 과거의 예와 같이 하라 하고 인하여 좌이정 홍은과 우이정 이극배 영중추 노사신을 고관으로 삼아 그의 제목을 명하기를 삼국의 정치를 논고하라 하였는데 행호군 정효중이 장원하였으므로 명하에 단자 한 필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창수는 시간한 문장을 지어 서로 주고받음이다. 선조실록
성경시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시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암북도 절도 사이 계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니마차 오르스카본 본래 우리나라와 원수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비시합, 비노합 등을 구류시켜 놓고 회령의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쇄환시키도록 요구하는데 만약 능히 쇄환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끝내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쇄환시킨 후에 논상을 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풀어서 보내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 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아랜바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회령의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간 것이 이와 같고 사람들의 소행이라면 이 사람들의 소행이라면 지금 다른 개가 들어가서 세환시키지 아니할 리가 없겠지만 만약 다른 사람의 소행이라면 그 세환시키는 여부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구류시켜놓고 보내지 아니한다면 비록 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힘을 다하여 쇄환할 것이며 쇄환시킬 수 없다면 반드시 자기들의 재물로서 보상하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구류시킨 것을 쉽사리 풀어보낸다면 나라의 위엄에 손상될 뿐 아니라 저들도 반드시 원망을 품고 돌아갈 것이니 끝내 쇄환할 리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판서 이극균이 아뢰기를 지금 구류시킨 비시압 등은 반드시 칼을 씌워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으므로 혹 병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만약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쉽게 쇄환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옮겨서 서로 매매하여 먼 곳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면 끝내 쇄환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와 같다면 도리어 불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병경의 일을 가추 알고 있으니 잘 처리하도록 하라. 그러나 회령의 사로잡힌 사람을 쇄환하지 못한다면 국인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비시압 등을 오랫동안 가둬둔다면 반드시 쇄환시킬 것이므로 이로써 노사신의 의논을 쓰고자 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3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182권 성경 16년 8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경시록 182권 성경 16년 8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182권 성경 16년 8월 2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유지와 호조판서 이등량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절도사가 진상하는 방부를 제외시키도록 명하셨는데 신당은 생각건대 감사와 절도사는 모두 한 방면의 책임을 받았으므로 방부를 봉진하는 것은 절도사가 혼자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곤도로 감하는 것은 가하지만 영구히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들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다. 관찰사는 병마 수군 절도사를 겸하고 있으니 단지 관찰사로 하여금 봉진하게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봉진의 수량을 감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패단을 없애는 것이니 이것이 곧 선정이다. 또 삼대질의 방물을 봉진하는 것은 조종 때 조로부터 있었으나 나는 설립한 본뜻을 알지 못하고 예문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록 감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내가 듣건대 관찰사와 절도사는 박물로 호피 표피를 여러 고을 수령에게 책납하게 하고 수령은 백성들에게서 그 값을 징수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다. 내가 절의를 만나 지나할 때 좋지 못한 박물이라고 하지만 가득 쌓인 것을 보면 일찍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내가 생각해보건대 중국 조정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같으니 각각 양전을 받는 것이 실로 마땅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큰 나라의 일을 본받겠는가? 방물을 경감하는 일을 상세히 하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3. 대절은 임금의 탄일, 정을 추하루, 동지를 말한다. 양전은 토산의 물건을 공진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4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았다. 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진열사 한시영이 와서 아뢰기를, 본도에 속한 봉한 사곡이 2만 400여석인데 이는 반드시 100석 이상만 봉하라는 명령을 미처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며, 지금 100석 이하를 제외하면 5천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구하는 데 부족합니다. 더구나 처음 봉할 때 이미 본주 용도를 계산하여 제외시켰으니 이미 봉한 것은 비록 100석이라 하더라도 청컨대 제외하지 말도록 하소서. 또 횡간 가운데 하루에 장정에게 주는 쌀 5홉과 콩 5홉은 신이 일찍이 한두 홉의 쌀을 가지고 염장과 채소를 섞어 죽을 만들어 시험해 보았더니 또한 요기할 수 있었습니다. 해전에는 수량을 감해서 주고 농사일에 힘쓸 때를 기다려서 더 주는 일은 청컨대 해주와 함께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100석 이하를 봉하는 것은 동쪽 것을 가져다가 서쪽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 일은 이미 시행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고 수량을 감하는 일은 호주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5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태천의 죄수인 수군 이미동이 권농 박영생과 다투어 싸우다가 치사시켜서 산골짜기에 시체를 버렸는데 후에 가서 소생한 것을 보고도 패도를 뽑아 찔러 죽인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에 사형을 감하고 전가 사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이 의옥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6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6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한서 식화지를 강하다가 동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이 책에 이르기를 3년의 축적을 등이라 하고 6년의 축적을 평이라 하고 9년의 축적을 태평이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축적의 중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흉년을 만나면 백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민들이 말하기를 콩열매가 밭에서 껍질이 저절로 갈라지니 이는 명년에 감을 징조이다 하였는데 금년에 과연 감으로습니다. 올 가을에 또한 말하기를 콩이 익기도 전에 갈라졌으니 명년에 또 반드시 감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축적하는 것은 더욱 마땅히 급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축적하는 일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조처하겠다. 그리고 정월의 징후로 1년을 점치는 것은 모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천도가 멀더라도 인사는 닥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듣건대 천방과 재언은 유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도에 유시하여 수축하도록 하고 특별히 조신을 보내어 살펴보도록 하였다 하니 김종직이 아뢰기를 천방과 관계의 이로움은 매우 많으므로 거행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제언은 이로움이 멀리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또 봄, 가을로 수축해야 하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패단도 또한 많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6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제하기를 예기에 이르기를 나라의 9년의 축적이 없는 것을 부족이라 하고 6년의 축적이 없는 것을 급이라 하며 3년의 축적이 없는 것을 나라구실을 못하는 나라라고 하였으며 3년 동안 경작하면 반드시 1년의 식량을 저축할 수 있고 9년 동안 경작하면 반드시 3년의 식량을 저축할 수 있다 하였는데 미리 저축하여 불우에 대비하면 비록 가뭄과 수채가 있다 하더라도 채색한 자가 없으니 이는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자창을 두어 군량에 대비하고 별창을 두어 기근과 진구를 하는데 상평창에 이르러서는 해마다 군수를 보충하는 법이 지극히 상밀하니 그 대비하는 것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가 거칠어 화곡이 무성하지 못해서 공사의 축적이 모두 적게 되어 오히려 일년의 식량을 지탱하지 못하니 나라 구실을 하는 나라라고 이끌 수 있겠는가? 올해의 가뭄에는 황정을 모두 거행해 보았고 곡식을 기울여 진구하였으며 사고까지 모기까지 이르렀으나 또한 능히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만약 풍진의 놀라움이 있고 또 해마다 흉년을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조처할지를 모르겠다. 저축의 계책은 마땅히 미리 강구해야 하겠지만 아래에서 들어 위에 보태어 쓰고 백성을 수탈하여 봉공하는 것은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이다. 어떻게 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족하고 국용이 넉넉하며 개인의 이롭고 공사에 편하겠는가? 그것을 중의 대소신료로 하여금 조목조목 진술을 하여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채색은 굶주린 사람의 누르스름한 얼굴 빛깔을 말한다. 풍지는 병란을 말한다. 성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7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선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2권 성조 16년 8월 2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사도시 첨정 김윤종이 상소하여 첩의 소생인 김여흥을 적자로 삼으려고 함으로 사무로 하여금 변명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사무에서 아뢰기를 김윤종이 비록 말하기를 인신년에 처 이실을 벌인 후에 여흥의 어미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나 계유년과 정유년의 호적에는 이시로 악원을 삼은 공증이 명백합니다. 또 이시가 있는 곳에 세 번이나 서신을 통하여 가옹이라 일컬어 이름을 썼으니 이시를 내쫓지 아니하고 김여흥의 어미에게 장가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더욱이 김여흥의 어미는 세계가 미천하여 적초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기 아니 모두 말하기를 헌부에서 아랜바에 의하도록 하소서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아고는 수령의 내 아에 있는 권속을 말한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윤말선을 가선대부 황주 목사로 이약동을 가선대부 첨지 중출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3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내 좌경 조윤 중대부 겸방장 풍축 사주 태수 다다량 정홍이 원숙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는데 서계에 이르기를 지난해 사자가 돌아올 때 서신 한 통과 겸하여 아름다운 선물 약간을 내려주셨는데 후 이를 알고 감대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또 사자 원숙 주촌 등을 보내어 삼가 아뢰건대 제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안의 선산의 보문 선산은 우리 삼국의 분사인데 비록 법보를 갖추지 못하여 이로 법부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장경 전부 일부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전범륜하도록 한다면 나라가 편안하고 병란이 종식되어 변호가 영구히 풍성해질 것이니 이는 귀국의 교화가 멀리 하국의 일단에 미치는 것입니다. 한 권과 일축이라도 가르지 않고 내려주신다면 제게 다행이겠습니다. 하찮은 방물은
별도로 건목을 갖췄는데 마음을 곡진히 하여 삼가, 사자, 원숙, 조촌 등에게 명하여 어리석은 뜻을 대신 전하도록 합니다. 전하께서는 주리가 강령하시고 정신들도 각각 보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별포에는 장도 일대, 계 일령, 제연구주, 제연구 주칠 견자 한대, 병풍 일상, 접첩 화선 20파, 대원분 2개, 연병 2대, 자승문현 10매, 유황 1천건, 계심 1천건이었다.